시험이나 면접 전처럼 우리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신체적 행동을 합니다.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기도 합니다. 다리를 떠는 행동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왜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떠는 걸까요? 다리 떨기는 긴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은 긴장감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몸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면 뇌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뇌 중에서도 전두엽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전두엽은 주의력, 집중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팔다리와 같은 작은 근육을 움직이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집중력과 사고력 등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다리를 떠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은 남녀 11명을 대상으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떨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1분 동안 한쪽 다리를 떨고 4분간 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 떨기를 반복한 후가 떨기 전보다 혈류의 양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다리 떨기를 멈추면 혈류의 양이 다시 내려갔다며 다리 떨기는 혈류량을 늘리고 혈압 상승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옛말에 다리를 떨면 복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리 떠는 모습 자체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지만 다리 떠는 행동은 혈액순환이나 집중력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리 떠는 행동은 몸에 있는 작은 근육을 움직이면 뇌가 활발해져서 나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